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도 바이솔. 제가 바이솔은 할인을 한다길래 잔뜩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솔을 이렇게 동복토기에서 산 화분인데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볼록하게 한 다음에 네일솔을 위에다 이렇게 채워서 바이솔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랜덤이라서요. 바이솔이 이것저것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해가지고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솔 합식을 한번 해볼게요. 미리 네일솔 2대 물 1로 해서 반죽을 해둔 거예요. 요거를 위에다가 이제 흙 고정용으로 이제 해가지고 바이솔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위에다 이렇게 살포시 놓고요. 손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붙여주니까 흙이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흙이 흘러내릴 일도 없고 제가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일솔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게 고정되면서 바이솔이 뿌리도 잘 내리고 제가 바이솔이 아니라 그걸로 해봤어요. 그 다육이가 뿌리도 정말 잘 내리고 있고 물도 잘 들고 건강하게 잘 크더라고요. 이게 신기해요. 제가 네일솔을 해서 키운 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을 좀 주다가 이 네일솔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보니까 뿌리가 다 났더라고요. 여기 안에 콕콕콕 박혀가지고 이쁘게.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제 화분이 엎어지면서 이게 이렇게만 하니까 엎으니까 여기 네일솔이 이렇게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 잘 붙어가지고 뿌리는 잘 내렸나 이게 딱딱해지는데 하고 보니까 뿌리도 정말 잘 내리고 있고 물도 진짜 이쁘게 들고 있고 지금도 통통하게 잘 크고 있어가지고 요게 한 봉지에 만 원인가 했거든요. 이거 사가지고 계속 쓰게 돼요. 이게 위에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쓰게 되니까 전또 이제 작은 미니본, 콩본, 이제 대형으로 키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으로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지금 소주컵으로 네일솔 두 개, 흙두 개랑 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반죽된 양이거든요. 요거보다 좀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 네일솔 하나에 물 소주컵으로 네일솔 하나에 물 소주컵 반 이렇게 하면 요 정도 되려나? 하여튼 저는 항상 소주컵으로 네일솔 흙두 개, 물 1, 요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요렇게 하고서 조금 남아요. 남은 거는, 팩 있잖아요. 비닐팩, 지퍼팩. 지퍼팩에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하면 나중에도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 모양도 다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뭔가 공기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약간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육이를 심어놓으니까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지금 콩분 애들도 고정이 딱 되니까 이걸로 많이 내소 흙으로 바꿔줬어요. 위에만 안에는 미리 다육이 흙 모래로 이렇게 콩분 안에는 모래로 이렇게 해줬고요. 간은 모래요. 그리고 요 애들은 지금 토종이네 다육이 흙을 요 정도 깔고 그 위에 마사를 깔았어요. 고정을 딱 시켜줬어요. 귀엽다. 요렇게 동글동글 귀엽게. 아유 귀여워.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흙놀이 딱인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이제 흙놀이 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동글동글 이렇게 된 아이에게 이제 바이솔 한번 이제 심어볼게요. 이렇게 쪼꼬미들이 많아가지고 쪼꼬미들을 이렇게 귀엽게. 귀여워. 귀여워요. 얘를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전에 바이솔은 제가 어제
꺼내가지고, 포트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 말렸어요. 밖에 내놨어요. 그래서, 말려서 아무래도 하는 게 애들한테 또 건강하게, 뿌리가, 데미지를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뿌리도 없지만요. 뿌리 다 잘라버렸어요. 말끔하게 여기 다 정리를 했어요, 어제. 여기 정리한 거. 저렇게 많이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로 지금 온 애들이라서, 그 뒤쪽에 이제 마른 입장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이제 정리해서 뿌리도 다 잘라주고, 묵은 뿌리들. 이렇게 해서 하루 말렸다가 이렇게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몇번 해보니까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심어주면서 약간 이렇게 꽃다발을 완성시키는 느낌으로 하니까 좀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네일솔 아트를 처음 하시는 분, 바이솔을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참고해서 아래서부터 동글동글하게 한번 해보세요. 와, 얘 뭐라고? 행복해져요. 얘가 점점 호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잡아줘. 꼭꼭 잡아줘, 넬소라. 넬소리 이렇게 심으면 꼭꼭 잡아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흙이면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넬소리 얘를 뽕뽕하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고정이 돼서 안전하게 그 뿌리도 잘 내리더라고요. 와, 예쁘다. 귀엽다. 큰 애들. 작은 애들을 아래다 심고 약간 큰 애들을 위에다 심는 게 이쁘더라고요. 아유, 이 바이솔이 이게 한세 포트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왕따시만한 바이솔이 이렇게 뿌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또 삐져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동글동글 고정을 시켜주면서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바이솔이 예전부터 키워보고 싶었는데 비용이 좀 애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애기들이. 월동이 돼서 그런가? 갑자기 이제 요즘에 좀 할인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휴, 행복해. 이렇게 또 바이솔을 키워보네요. 아이, 예쁘다. 위에는 큰아이 하나를 딱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남았는데요. 고민이 되네요. 아이고, 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바이솔이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아서 같은 종류가 다른 종류 큰 거를 이렇게 딱 넣어주려고 했는데요. 없네요. 아쉬운 대로. 이게 왕따시만한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로 심어주겠습니다. 뿌리는 하루 정도 말렸는데요. 이렇게 잘 해서 쑥쑥. 맨 위에가 활용 정점이라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가지고. 같은 종류로 해야 통일성이 있고 이쁜 것 같아서요.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쁜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하나에 이제 두 개가 있어서 3두. 얼굴이 세 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정말 실하고, 굵어가지고 좀, 여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쏙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솔. 어우, 정말 많이 들어가요. 세 포트, 네 포트는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솔, 넬솔 합식 오늘 한번 해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네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고 내솔 이렇게 바이솔 아래서부터 동글동글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네요. 이렇게 해서 또 잘 키워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